안녕하십니까. 1급 30회 배정한 차풀이 시간이네요. 30회. 어느덧 여러분은요, 1급 절반을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자요. 1급인데 그것도 1급 아무나 땁니까? 이쯤 되면 이해하는 한자 여러분한테 거의 뭐 생활입니다, 생활. 한자가 생활이 돼버린 학생들은요, 논리나 논술에서 밀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걸 달월이래 고기육변 달월이라는 거 알고요. 이거 마을부라는 거, 관청부라는 거 압니다. 즉, 몸의 마을이나 관청 같은 부분, 그게 뭐가 있냐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육부라고 합니다. 육부부라고 하는데, 담, 위, 대장, 소장, 삼초, 방광을 육부라고 그래요. 즉, 몸 중에서 여섯 부위를 담당하는 관청 같은 곳, 그것이 뭐냐? 육부다. 그래서 육부부. 오장육부 그러면 내장의 총칭을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장도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과 여섯 가지 부 합쳐서 오장육부가 됩니다. 이런 오장육부는 5대양 6대주랑 닮아 있죠? 1년은 365일, 12지. 그쵸?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 몸하고 365혈, 너무나도 잘 닮아 있죠? 그리고 음양 오행이 있다면 사람 몸은 오행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주, 뭐 틀림없이 다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자연을 안 닮았겠습니까? 자연을 저처럼 막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연을 조금 더잘 닮은 사람이 있고, 자연을 좀더 이쁘게 닮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지. 자연을 누구나 다잘 닮았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자연스럽지 않게 사는지. 네, 일단 육부가 여기서 해결이 됐으니까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떤 글자가 있냐면요. 이번엔 말이랑 관계가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말마 옆에 줄부. 즉, 말을 여유분으로 붙여주는 말이라는 데서 견마예요. 견마 붙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중에서도 옆에 여분으로 달아두는 말을 견마라고 그러고 그 이름을 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마 그러면 임금의 사위잖아요. 원래 직급 이름이 부마도위입니다. 부마도위. 임금의 사위를 부마도위라고 그러잖아요. 부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부마는 견마 붙자 말마자예요. 그러다가 이 부마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마? 이래서 말마가 뭔 소린지. 어쨌든 뭐 중요한 건이 부마의 그 부마는 결국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차 여러 대 있는 집에서 한차 여유분으로 둔거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부마예요. 이거 장가 잘간 거지. 이거 여자집에 제대로 간 거야, 이거. 아주 차키 가지고서 제대로 간 거거든. 이걸 부마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부마가 월말이 아니고 원래 말은 부마도위입니다. 부마도위. 벼슬 이름이죠. 그랬다가 이제 도위는 빼버리고 부마 이렇게 된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부자다. 한번 같이 볼까요? 조개패는 돈이고요. 이건 펼부자죠. 즉, 돈을 내어서 부조한다는 데서 부의부자 또는 부조하다에서 부조부자 부입니다. 그럼 부조라는 게 뭐냐? 도와주는 거예요. 부의는 그러한 형식을 부의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부의 그러면 뭐냐면 초상집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건을 부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 주말에 잘못 해가지고서 사건 많잖아요. 축의금 보낼 때 부의금 보내고, 부의금 보낼 때 축의금 보내고. 그 사장님 명령은 받았겠다. 대리로 갔다가 뭐 이것 꺼내고 저것 꺼내고 또그 상주나 그 축주 앞에서 이거 어떤 건가 이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 뭐 이놈이 맞나 저거 맞나 꺼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잘 주고 볼 일이에요. 부의라는 건 옛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원래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상을 당했잖아요. 그럼 초상집에 그 팥죽도 써가서 이렇게 주고 그 팥죽이 한 솥에 모여서 그걸 나누 온 사람들 나누어 주었었어요. 이게 부의예요. 아름다웠었다고. 요즘은 온라인 번호만 보내더구만. 이거 부의 아니거든. 부의는 그렇게 하는 게 부의가 아닙니다. 마음이 오고 남이 슬픈데 얼마나 슬플까 가서 들여다보는 게 부의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돈은 줘야 됩니다. 네, 그거 빼고 몸만 왔다 가면 좀 서글프지.
꼭 밥 한 끼 뭐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서. 같이 볼까요? 이번 글자는 쪼갤 부자, 가를 부자 옆에 칼도. 칼로 가른다는 데서 쪼개다의 쪼갤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하다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의 어떠한 체내를 살펴보기 위해서 메스나 가위 등으로 생물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개해요. 그 구조 또는 각부 사이의 관련을 조사하는 일을 해부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놀랬죠. 내가 어쩜 저렇게 줄줄이 저 단어를 잘할까? 아, 물론 저도 컨닝을 하죠. 그런데 그대로 해석을 합시다. 아주 더 쉬워요. 풀회자 쪼갤 붙자. 풀어내기 위해서 쪼개는 게 해부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해답 뭐예요? 풀어낸 답이 해답이요. 이런 것처럼 한자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와 단어, 자와 자가 합쳐지면서 여러분한테 많고 풍부한 어감을 줍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도 흙이랑 관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음음부예요. 같이 볼까요? 흙으로 언덕부죠. 그렇죠? 흙을 언덕처럼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배를 댈 수 있게 해놓은 곳이 어디예요? 선창이죠. 그래서 선창부, 부두부자입니다. 부두 그러면 뭐냐면 선창이나 배를 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두자가 들어가서 명사화시키는 거 많죠. 선두, 앞에 그룹을 선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 부두, 배를 대는 곳.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머리두자가 붙어서 명사화시키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머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자가 붙어서 명사화되는 거 많잖아요. 의자, 탁자 할 때 자. 이걸 전미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아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씨앗자라고도 해요. 종자 할 때는 씨앗자자예요. 이런 것도 알아둬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써먹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꼭 이름 끝에 자자 많이 넣잖아요. 숙자, 말자, 뭐 순자. 그때 자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죠. 요 씨앗 요 정도에서 끝나야 돼. 뭐 이거지 거의 뭐. 그죠? 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니까요. 초두 밑에 지하비부. 무슨 얘기냐? 초목으로 사내의 상투처럼 단정한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연꽃 부자입니다. 우리 부용 그러면 연꽃을 이야기하고요. 목부용은 무궁화과에 딸린 낙엽 관목입니다. 부용은 수부용이 있고 목부용이 있죠. 수부용은 연꽃을 얘기하는 거고 목부용은 목련이나 이렇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부용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연꽃 부자입니다. 옛날 저 사내 부자가 재밌는 게 뭐예요? 상투를 꽂고 뒤에 동꽃을 꽂은 모양이죠. 그래서 총각이 뭐예요? 질색의 총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그걸 해놓은 걸 총이라고 그래요. 사내 부자는 결국 동꽃을 꽂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했다고 인증을 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부라고도 하고 그러한 사내를 부라고 하는 거예요. 장가 안 간 사람은 절대 부라고 안 해요. 장가를 가요. 그건 정이요. 장가 안 간 사람은 정. 장정정자.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거 알이랑 관계 있네요. 같이 볼까요? 알란자 옆에 기를 붙자. 즉 무슨 얘기냐? 알을 미쁘게 키우기 위해서 품은 데서 알을 까다 해서 이게 알깔 붙자입니다. 부화 그러면 뭐냐면 알이 깸 또는 알을 까는 것을 부화라고 그래요. 알깔 붙자가 너무 쉬운 게 알란자를 알고 있고요. 그 옆에 밑불 붙자라고 하는 붙자는 손톱과 아들자예요. 아들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탁 품고 있는 걸 부라고 그래요. 그 옆에 새을이 있으면 품고 있는 가슴 부위를 강조해서 전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는 자예요. 거기에 알이 있습니다. 알깔 부자예요. 부화되다 할 때 쓰는 자가 되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알깔 부자가 나오면 참 재밌는 게 그 꿩의 새끼가 꺼벙이에요. 왜 그런지 알죠? 숙꿩을 뭐라고 그래요? 장끼라고 그러고 암꿩을 까투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꿩의 특징이 뭐예요? 화살씨 옆에 새추. 화살처럼 날아가서 지 머리만 감추는 놈이요. 그런데 그놈의 새끼는 꺼벙이요.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꺼벙이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꺼벙을 키우기 위한 엄마의 꿩도 절대로 이 저 알을 남들이 모르는 데다 둬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게 알을 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꺼벙이 같은 자식을 키우는 그거라도 품는 정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알만할 때 잘하십시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부 때 도끼근. 이 아비부자는 원래 사람이 손에 막대기를 든 모양이죠. 그 끝에 날이 선 도끼 모습에서 이게 도끼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월 그러면 뭐냐면 임금이 출정하는 대장에게 형구로, 즉 뭐 도망가는 놈 죽이거나 사로잡은 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형구로 주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부월이라고 그래요. 이 도끼부자 자세히 보니까 아비부 밑에 도끼근자죠. 아비부는 옛날에 뭐예요? 가부장적 으뜸이고 밑에 도끼예요. 그런데 아비부자가 원래는 이걸 본단자예요. 휘초리를 손에 들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에 달린 도끼니까 작은 도끼 부자입니다. 그런데 큰 도끼는 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월 그러면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끼 이것은 당시의 형구로 쓰였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지휘권 중에서 너를 어디 출정할 테니까 대장으로 임명한다라는 지휘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말씀원이랑 관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말이랑 관계가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말씀원 옆에 전복, 즉 말로 사람의 죽음이 이르렀다고. 점칠복자 다다를 붙자도 되니까요. 말로서 사람이 죽음이 이르렀다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부고죠. 그래서 이게 부고부자입니다. 부고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은 것을 알리는 통지를 부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재미있는 게 전복자가 옆에 붙었단 말이에요. 저 전복자가 달릴 주자랑 합치면 다다를 부자가 돼요. 즉 점치고서 달려가서 뭐 알려주는 걸 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말씀원 옆에 부 합쳐서 누군가가 점치고서 죽었다 어떻게 됐다라고 알리는 걸 부고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걸 부고라고는 안 합니다. 죽은 상태를 알려주는 걸 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태어났다 하는 걸 애가 태어났다 하는 걸 부고한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입이랑 관계 있을 겁니다. 입구 옆에 나눌 뿐이죠. 입으로 뭔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할까? 아까 분부할 부자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분부할 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입구 옆에 나눌 뿐. 나눈다는 것은 아랫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윗사람이 입으로 아랫사람에게 명령한다는 데서 분부할 분자 내지는 품을 분자입니다. 입에 있는 게 잔을게 나뉘어서 착 나가는 걸 분이라고도 하니까. 분부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걸 분부라고 그래요. 결국은 명령의 체계를 분부라고 그래요. 부탁하는 거는 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쉽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들이는 걸 소라고 그래요. 부를 소. 그런데 정중하게 불러들이는 걸 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느냐 소집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소집은 명령권으로 소집하는 거고 초대하는 건 꼬드기면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같이 부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분부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자. 이번에도 나눌 분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로 나뉘어 있다. 무슨 얘기냐? 손으로 자잘자잘하게 나뉘어서 매만져서 꾸미는 데서 이게 꾸밀 분자입니다. 우리 분장 그러면 몸을 매만져 꾸미는 걸 분장이라고 그래요. 이 장자도 꾸밀 장자죠. 꾸밀 분, 꾸밀 장. 결국 손으로 무언가를 매만지는데 분은 되도록이면 머리라든가 어떻게 자잘자잘하는 걸 만지는 거고 장은 옷으로 화려하게 외부적인 걸 꾸며주는 거예요. 분장하면 배우나 어떤 그 인기인들이 하는 일 이것도 분장이고요. 물론 저는 분장하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했을 뿐이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믿지 않겠지만 제 대머리도 컨셉입니다. 이거 가발이거든요. 원래 숱이 많습니다. 네, 끝까지 무시하는 학생 있죠? 제 머리를 돌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네. 이번 글자 성낼 분자입니다. 나눌 분 밑에 마음심, 나누온 마음이다. 본래의 마음에서 나뉘었다, 화가 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낼 분자입니다. 분노 그러면 뭐냐면 분하여 몹시 성내는 걸 분노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눌 분자 밑에 마음심, 마음이 나뉘었다, 성나는 거다. 금방 이해되잖아요. 원래 본심에서 나뉘는 거, 성내는 거거든. 그게 성낼 분자의 어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그릇에 담아서 나누어 갖다 주기 위한 거다. 같이 볼까요? 나눌 뿐 밑에 그릇명, 즉 떠 옮겨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릇이라는 데서 동의분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화분 같은 거, 동의분자. 분재 그러면 뭐냐면 관상목을 분해 심어서 가꾸는 걸 분재라고 그래. 이때 동의분은 양동이처럼 뭔가 이렇게 떠받쳐서 나누어서 옮겨갈 수 있는 것, 현 상태의 것을 떠서 옮겨갈 수 있는 동의. 쟁반하고는 달라요. 쟁반은 그냥 옮길 수 있는 도구고, 동의는 어떠한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양동의, 분재 이럴 때 쓴다는 얘기죠.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우 밑에 나눌 뿐, 부슬부슬 이슬이 내리네요. 이런 글자죠. 같이 볼까요? 비우 밑에 나눌 뿐, 빛처럼 사방에 흩뿌려 자욱하게 나누어서 퍼진 모습에서 안개죠. 그래서 안개, 분 또는 눈이 오는 모양 분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위기 잡지 마 할 때 분위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분위기라는 원 뜻이고요. 요즘 말로 옮기면 일반적인 기분을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분위기의 원말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분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기분의 상태로 나온 것을 분위기 이렇게 된 거죠. 분자는 결국 안개 분자예요. 참 재밌죠? 이런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죠. 입구랑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입구 옆에 무슨 분자예요? 클뿐 성낼 분자죠. 즉 입으로 성내거나 크게 벌려서 하듯 재채기 한다는 데서 품을 뿐 재채기 할 분자입니다. 입으로 크게 성내듯이 뭘 하는 거예요? 재채기 하는 거. 재채기 하다 보면 입에 있는 게 품어져 나가죠. 그래서 품을 뿐 재채기 할 뿐. 분출하다 그러면 내뿜는 거, 품어내는 거죠. 분수 그러면 뭐예요? 품을 뿐자 물수자. 물을 재채기 하다 축 품어내는 게 분수예요. 이렇게 한자는요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술 중에서 가장 나쁜 술이 품어주요. 누가 꼭 앞에 앉아가지고서 꼭 품어주, 아니 물론 옆에 여자가 있을 때 품어주는 이것도 끝내주는 주지. 이게 술하면 또 제가 일가견이 있거든. 이거 얘기 많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길게 들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품어주 별로 안 좋습니다. 건더기 나오면 더 안 좋거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